데드리프트 보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량은 200kg 정도 되고요. 오랜만에 하는지라 도움을 받고 중량을 치게 됐네요. 저렇게 턱을 받쳐줘서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턱을 받쳐주면서 하는 방법이 조금 편한데요. 데드리프트는 중량을 하게 될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조를 받고 중량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희 흔한 토르짐 회원님들의 일상이고요. 우리 토르짐 회원님이 또 200kg를 또 가뿐히 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나 들어요, 아무나. 개나 소나? 아이고,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잘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 친구 지금 이제 다음 친구는 싸움도 잘합니다. 저 친구는 힘도 좋은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친구 이길 사람 저는 몇명 없다고 봅니다. 싸움도 잘하고 힘도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같이 운동하게 됐어요. 저 친구 그 여기는요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토르짐이고요. KMT랑 이제 그래피티 다양한 이제 특수부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사실 이거 작년입니다. 재작년입니다. 1년 전인가? 2020년. 2020년이네요. 2020년 4월 20일. 예전 영상인데, 한번 오랜만에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토르짐 회원님 또 200kg 들수 있는지? 자! 어우, 역시. 가벼워. 한 220kg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영상을 데드리프트 보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토르짐 송파구 토르짐으로 오세요.